향수병에 대처하기 위해 개와 함께 하기. 향수병에 대처하기 위해 개와 함께 하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면 그들을 그리워하게 된다. 그들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연구에 따르면 향수병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개를 키우는 것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 좀 더 알아보자. 향수병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잃고 난 후 느끼는 고통 혹은 심란함이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일부가 함께 떠났다고 생각해 이런 감정이 울증까지 갈 정도로 가라앉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향수병을 조절하고 몇 가지 새로운 전략에 대해 배우는 것이 좋다. 대중문화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잃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사랑을 쏟을 새로운 사람이나 무언가를 찾는 것이라고 가르쳐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들도 있다. 한 가지는 반려동물을 갖거나 사랑하는 동물과 주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개를 선택하는데 이들이 충성심 있고 애정이 넘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이론은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이 점을 증명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교를 위해 집을 떠나야 했던 학생들이 향수병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를 키웠을 때 그 분리를 더 잘 극복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것의 직접적인 결과는 더 나은 성적이었다. 향수병의 부정적인 영향. 향수병은 뒤를 너무 많이 돌아보게 만든다. 과거는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며 돌아가고픈 마음이 드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이상화된 기억에 비해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따분해 보이게 되며 미래는 아주 먼 혼란스러운 장소처럼 보일 뿐이다. 왠지 모르게 당신은 그토록 열망하는 어제 속에 계속 살게 되며 오늘과 내일은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그래서 향수병이 가끔씩 방문하는 장소가 아닌 일상적인 상태가 되면 목표를 잃게 된다. 향수병은 특정한 연령에서 당신을 붙잡으며 이것이 각각의 삶의 단계가 제공하는 특별한 이점들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만든다. 당신이 이들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당신은 필요한 만큼 일이나 수업에 신경을 쓰지 않으며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 시작할 때 희망했던 열정을 갖고 이 새로운 여정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 영역에 있어서 특히 젊은 성인들을 위해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읽어보기. 슬픔을 극복하는 6가지 방법.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의 여행을 돕는 동물 매개요법 연구원들은 44개 대학교로부터 자료를 수집했다. 이들은 향수병을 느낀다고 언급한 1학년 학생들을 선택해 그들의 향수병 및 캠퍼스 생활과의 연결성을 측정하는 질문지에 답을 하도록 요청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동물 매개요법 애너멀러시스티드 세러피를 하기 위한 그룹을 선택했으며 다른 그룹은
8주간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다. 동물매개요법 대상 학생들은 향수병에 대처하기 위해 매주 소규모의 개들과 함께 매주 45분을 보냈다. 8주가 지난 후 학생들은 연구 초기에 받았던 동일한 질문지에 대한 답을 작성했다. 결과는 놀라워하다. 첫 번째 그룹의 경우 향수병을 훨씬 덜 느꼈으며 기분도 좋아졌다. 동물 매개요법을 받지 않은 학생의 경우 기분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